라이트웨이트 줌렌즈의 특장점을 설명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르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바다와 검은 하늘 속 숨겨져 있는 자연의 색감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는데요. 이 줌렌즈는 2.9의 T탑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시간대의 자연의 색깔을 잡아내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줌렌즈는 2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게뿐만이 아니라 렌즈의 길이와 밸런스 또한 좋기 때문에 다양한 기종의 카메라에 장착해 짐벌이나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마운트 자체를 다른 어댑터를 통하지 않고 렌즈 자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것 또한 특수한 지점이었는데요. EF, MFT, PL, 니콘, 소니 등 다양한 마운트의 카메라에 광량과 퀄리티에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화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넓은 화면에서 순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의 바트샷, 사물의 클로즈업을 찍기 위해 렌즈를 교체하거나 카메라를 옮기지 않고도 라이트웨이트 줌렌즈의 왜곡이 거의 없는 21mm 광각 그리고 100mm의 망원은 좁고 협소했던 배란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가 원하는 모든 화각을 담아내기 충분하였습니다. 이 렌즈가 저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광각과 망원 촬영 시 표현되는 보케 부분이었습니다. 11개의 보케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스나 심도 표현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렌즈 자체가 주는 시네마틱한 색감 표현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이즈 라이트웨이트 줌렌즈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촬영하는 저에게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